안녕하십니까. 김웅 인문 1조 조장 14학번 정승미입니다. 저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고 조원들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1조의 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원들 인솔을 하고 그리고 조원들이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좀 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오태윤입니다. 저는 저희 조에서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혹시 네. 많이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는가요? 아,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일단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고 읽는 게 중요해서 독해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독해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럴 때 프로그래밍을 따로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따로 프로그래밍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취미로 약간 게임을 만들어 본다던가 그런 활동은 따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에서 프로그래밍을 맡겠다고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EV3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서 네. 본인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냥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팀 단위로 이렇게 참여하는 수업을 하니까 좀 더 조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업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조에서 프로그래밍을 맡았던 1학번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이란 건 혹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 정보 수단이라던가 이럴 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운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막 EV3 잡아서 좀 어려웠던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프로그래밍을 짜서 그걸 구성시키는 단계에서 결론적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안 나와서 혹시 추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시행착오를 경험하자면서 생각을 아까 오태현 학생도 프로그래밍을 담당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기능들을 태윤이가 많이 보충을 해주고 태윤이가 헤매고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길러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 인문 1조에서 촬영 담당을 맡은 배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촬영이 보통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현우 씨는 어떻게 하다가 촬영을 맡게 된 건가요? 네, 저는 평소에 촬영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음식 사진이나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촬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또 하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그려 있는가요? 네, 특히 각 과제마다 포인트를 잘 살려서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포인트를 잘 못 찍어서 힌트가 몇 번 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 인문 1조에서 제품 조작 및 설계를 맡은 우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V3가 이번에 기계공학 인문 수업을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하나 둘셋 기초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그럼 다시 가네 4 2 5 4